이제 만약에 네. 보이는 족족, 그 다음에 들리는 족족 그거와 관련된 생각이 유발돼서 이 생각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 떠오르면 행동하거나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비가 온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생기는지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다 듣고 네. 아, 무지개 원리를 오늘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아이들은 일단 자, 오늘은 하늘에 무지개가 그럼 무지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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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레인보우 이러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빼주면 좋고, 그래서 아, 네. 선생님 조용히 해. 그러면 아니 이거 하나만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해. 그러면 옆에 한테 야, 너 무지개로 인보인 거 아니?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그렇지. 거죠. 아, 진짜 정신 사납네요. 네.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은 늘 보고 들으면 생각이 유발되죠. 네. 근데 이 생각 중에는 쓸데없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 네. 이거에 우선순서 없이 족족 생각이 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반응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 딱풀이 어디 갔지? 그럼 얘네들은 뻘떡 일어나서 사물함으로 가요. 내 딱풀이 지금 딱풀 찾으러 가요. 수업 중에. 네네, 수업 중에.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교단에서 보면 얘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 돌아다니? 그럼 절대 안 돌아다니. 이렇게 네. 얘기해요. 자기는 돌아다닌 게 아니라 딱풀을 찾으러 간 거죠. 그 순간에 딱풀을 찾으러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에 우선순서에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서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의력의 문제라고 네. 합니다. 주의 집중력이라는 게 꼭 공부할 때 집중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얌전히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예를 들어 수다를 떠는 아이들은 어쨌든 유발된 생각을 다 나불나불 말로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리고 까먹을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네. 그래서 자꾸 대화에도 끼어들어요. 근데요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럼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나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잊어버리는 생각은 별로 중요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족족 반응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아이들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발가락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 다음 생각을 해요. 아, 누가 그랬나?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 그리고 넘어가는데 네. 얘네들 그 중간에 생각의 단계가 없어요. 그래 누가 탁 건드리면 누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중간 네. 단계의 생각을 잘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동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잘 지켜봐야 보면은 애들이 네. 말을 할 때 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말을 할 때 네. 상대방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퉁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뇌를 항상 한번 필터를 거쳐서 얘기를 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워. 근데 네.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는 걸 많이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잠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 생각해. 기다렸다 행동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바꿔 말하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탑을 했다가 고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일단 고고고고고 해서 낭떨어지 뚝 떨어진 다음에 스탑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이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처음에 어디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면요. 한 일주일은 어머 너무 자발적이고요. 질문이 너무 많고요. 애가요. 그러다 일주일 딱 지나면 수업을 방해해요. 뭐 이렇게 그렇지, 되는 아이들이. 맞아.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이 적극적이라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뒤에 보면 야, 아이가 저도 제 아들이 심란하네요. 시끄러워 못 견딘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요. 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입이라도 뿜빵 거래. 꿈을 씹을까? 아니 지금 대구삼땡님이 참을성을 기르기 위해서 바둑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아, 바둑 좋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 어떤 행동 활동 중에서요 네. 바둑은요 정말 생각하고 둬야 돼요. 그렇죠. 누르질 못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바둑이 어려우면 오목부터라도. 그렇죠. 네. 오늘 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